안녕하세요, 메커입니다. 오늘은 2024년형 모카포트 전용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히 소개하자면 템퍼의 경우는 거의 새롭게 설계 제작하였고요. 도징링의 경우는 일부 개선과 미니 사이즈 추가 제작하였고 퍽스크린은 추가 사이즈를 도입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디테일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템퍼 먼저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템퍼가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2023년형을 만들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의도한 대로 샘플이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템퍼가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어떤 부분 새롭게 설계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게를 많이 좀 줄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템퍼는 무게가 872g 정도 나오고요. 이번에 새로 제작된 뉴 템퍼 같은 경우는 640g, 230g 정도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시켰습니다.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이번 뉴 템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템핑하는 게 늘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설계를 도입한 이유가 두 컵 분량의 템핑을 한 컵 분량을 줄여서 템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두가 담는 양에 맞게끔 템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쉽게 4컵은 2컵으로 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에 템핑할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거 5mm, 8mm가 되어 있는데 늘려보겠습니다. 늘리려면은 이쪽을 이렇게 풀어주고요. 돌려주면 됩니다. 최대가 나왔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큰면. 큰면도 한번 늘려볼게요. 거의 최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확장을 보면은 총 미리수는 작은 면은 13 정도, 14 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큰 면. 큰 면은 거의 18에서 거의 19 정도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템핑을 할 때 원하는 원두량만 담고 도징을 한 상태에서 템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도징링 위에 넣고 이렇게 템핑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설계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레이어 분리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쪽은 큰 면, 그 다음에 이쪽은 작은 면, 그 다음에 이건 중간. 브릿지, 그 다음에 가운데인 조인트 부분. 네, 이 부분은 이제 소재 설명드리자면 이건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기존 스테인리스 동일하고요. 중간 부분과 이 조인트 부분은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립감도 여기 패턴이 들어가서 그립감도 좋고요. 미끄러지지 않고요.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템퍼가 어느 정도 깊이감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할 모카포트는 뉴브리카 2컵과 4컵입니다. 자, 우선 작은 면 2컵. 작은 면. 원래는 보시면은 이렇게 5mm만 들어가는데 5에서 6mm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템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만큼의 템핑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컵도 마찬가지입니다. 4컵도 기준에는 8mm 정도까지만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넣고 거의 18mm 정도까지 쭉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호한 정도의 기본적인 도징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템핑이 가능하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원두를 한번 담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두를 담아서 침칠봉 작업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템핑을 최대 늘려서 바로 위에서 한번 해볼게요. 도징님 위에서 템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핑이 됩니다. 당연히 빼고 템핑을 하면 더 깊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히 잘 됩니다. 그래서 도징링을 사용한 상태에서 위에서 올릴 때는 정량할 때는 적당합니다. 정량할 때 최대치로 하면 맞는데
이두컵 분량인데 한컵 분량을 하고 싶다. 그럼 원두를 덜 담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도징잉을 빼고 바로 위에서 캠핑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네 컵. 네 컵도 마찬가지예요. 네 컵도 최대치 늘려서. 자, 이렇게 캠핑이 깔끔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끔 선택하셔서 도징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템핑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템퍼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 바로 이제 도징링입니다. 이번 새로 나온 2024년 도징링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아니고 약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용성에 대한 개선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도징링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이거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잡았을 때 밑에 경사 때문에 잡았을 때 안정감 있게 잡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잡는 부분들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직선으로 뽑았습니다. 직선으로 뽑았기 때문에 딱 손에 딱 잡히는 감이, 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기존에 2023년형 도징링은, 중형 도징링은 187g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번에 변경된 도징링은 212g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좀더 중량됐고요. 오히려 중량되니까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 대형 도징링 같은 경우는 300g 정도 나왔고요. 306g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2024년형 도징링은 339g 정도, 이 정도 중량이 됐습니다. 중량된 만큼의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안정감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요. 신규로 추가된 사이즈가, 오늘은 이제 샘플은 없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제작된 사이즈는 바로 익스프레스 두컵 사이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퍽스크린인데요. 대형 퍽스크린 같은 거 이미 지금 판매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추가되는 거는 기존에 품절됐던 54.2mm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추가되는 거는 바로 51mm랑 그 다음에 47.1mm입니다. 이게 어디에 지원되냐면요. 무쌍 4컵, 비너스 4컵에 51mm 지원되고, 그 다음에 47.1mm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 2컵 지원됩니다. 익스 2컵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이번에 사전 예약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아이템은 지금 여기 샘플이 없긴 한데요. 그 템퍼를 받침할 수 있는 실리콘 패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올려놓겠습니다. 받쳐놓고 쓸수 있게끔. 네, 그렇게 샘플 패드를 만들어 놨고요. 기존 2023년형도 동일하게 호환됩니다. 기존 템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패드를 구매하시면은 사이즈 호환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4년 새로운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올해는 좀더 여러분들한테 모카포트 필요로 한 아이템들을 좀더 발굴하고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좀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이템 4종, 템퍼, 도징링, 그 다음에 퍽스크린, 그 다음 받침,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상세 설명창에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을 페이지에 등록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상세 페이지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